아, 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일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laughs>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 일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 오늘 말씀 제목은 아, 생각을 바꿔라라는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바로 오늘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좀잘못 된 사, 생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라는 거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인간만 안 되는 인간만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 무조건 무엇을 말해도 뭐~ 강단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을 들어도 뭔가를 같이 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어~ 이거 안 된다 어~ 이건 안 되는데요 어~ 이거는 못한다라는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이미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 방법을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아,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습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아, 사람은 항상 큰 일을 할 때도 하나 그 교회에서도 큰 사역을 하기 전에도 아니면 처음 가는 길 처음 하는 사역 처음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무조건 처음에는 드는 생각 어 이거는 안될 것이다.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그 약속 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랩넌트들을 키우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랩넌트의 후대, 후대 살려라. 이런 말들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도 내 아이를 잘 키워야지라는 그 생각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켜야지, 최고되어 엘리트 되어, 되도록 공부를 시켜야지,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아이가 엘리트가 되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 아이가 영, 영적 사민, 문화 사민, 탈란트 딸런, 사민이 되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아이를 공부 시켜야 되고, 그 이유는 바로 복음화 위해서예요. 세계 복음화 위해서요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 복음화 위해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키우는 아이 그 공부도 시키는 것도 이유가 세계 보고마 위에 있 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자기 그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그 친척 이 땅을 집을 아예 나오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떠나라 버려라는 뜻은 담을 뭐 거기에 담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버려라는 것들은 아 인간적인 우상, 그렇죠? 우상 만드는 그갈때 아, 오래였고, 오히려, 아 버려라 우상 숭배를 버려라. 그리고 인간적인 그 모든 생각을 내그 모데 자라왔던 그 배경을 버려야 되고. 근데 사실은 떠나라라는 말은 살리라라는 말, 말이랑 똑같아요. 떠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속에 계속 있다 보면. 그거를 못 이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의 땅 우상의 땅 그렇죠 떠나라 그래서 세계보구마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데에서 2장 20절 우리가 내가 죽어야 내 것을 버려야 내가 나를 떠나야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너무 원해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해. 근데 언제 응답이 와요? 보통 응답 받아 본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포기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포기할 때 항상 그래요.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더 좋은 거를 주십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이 주십니다. 포기할 때 무엇을 포기할까요? 내 기도 지목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거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 동기를 포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신자뿐만 아니라 정말 교역자나 중직자나 평신도나 똑같아요. 렘넌트나 똑같아요.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방법 안에서는 실패도 응답이고 어려움도 응답이고 위기가 우리한테는 기회고 문제가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응답이고 하나님 방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라는 게오 어? 무슨 말이지 그게 아니라 내나 자신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어려운 말씀이 들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요? 이러, 이런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듣기도 하고. 그런데 어, 이해를 이해가 안, 되, 안 되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순종한 마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외어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정확한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생각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안 된다 분명해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고.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또 뭡니까? 내가 지시한 땅, 그 지시한 땅이 뭡니까? 그거는 결국은 아브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라. 그냥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거는 내 말씀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네, 그 말씀을 붙잡고 네가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대로 네가 응답을 받아라라는 말, 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수첩을 통해서도 매일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매주 듣는 핵심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매월 듣는 화요 집회는 세 가지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 흐름 속에 있고 따라가면 그런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내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 그럼 말씀의 흐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가 나올 때마다 "오, 어, 이거는 또 뭐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흐름, 말씀 흐름을 따라다, 따라가면 기도의 흐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인생에 기도의 흐름도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24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우리가 항상 24시, 24시 했는데 이제는 25시가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겠다. 이제는 여태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다.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 오직 영의 눈으로 영안으로 볼수 있는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흐름이 무엇입니까 2, 2 3, 7이죠 오천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 흐름 속에서 매일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결정은 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원단 메시 듣기 전에 결단을 내립니다. 아, 결단 내려고 그래. 결정했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결단을 내렸고. 근데 또 새가 딱 되면 바쁘잖아요. 1월 달, 2월 달 엄청 바빠요. 정신 하나도 없어. 정말 그래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우리가 결단 결정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사실 우리가 결단 결정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결단 결정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 속에 이미 그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올해, 내년 또 내년 계속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계속. 뭐 다른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결단이 중요하지만 내 거가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되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강단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음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 마음대로 들으면 그대로 또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도 내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골라가지고, 어, 이거야, 그래, 나한테 맞아. 이건 안 맞아. 그렇게 하면 돼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다 맞아요. 예. 하나님 말씀 맞다, 안 맞다.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은 나한테 맞고, 지, 아, 내일은 이 말씀 나한테 안 맞아.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들었으니까 지금 맞는 거예요. 내일도 그 말씀이 맞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대로 그 말씀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다음 예배 왔을 때그 다음 그게 보이는 보이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사용한다면 응답이 안 보여요 응답이 그런데 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다음 단계 또 다음 그게 열려 줍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출발했잖아요. 출발하셨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그거를 보고 또 새로운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오늘까지. 아브라함은 결국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증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언약으로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염려 사람은 항상 염려를 먼저 합니다. 체질대로 항상, 그래서 옛 체질로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는 돌아가 한순간이지만, 다시 복음 체질로 돌아가는 것은 또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 하, 하, 하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해도 그게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예. 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를 하실 거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가 그 속에서 모든 축복들을 모든 응답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더해 주겠다. 그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내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오늘만 먹고 어? 오늘만 축복을 누리고 내일은 걱정해라 그거 아니에요. 평생 미래까지 우리한테 어떻게 보증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들은 모든 약속을 축복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고 안 해도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받은 축복을 누려야만이 전달이 가능합니다. 아, 금, 금요일인가 금 토요일인가 우리가 김포 트릴런지 그 전도 항상 하잖아요. 이제는 어, 전도하러 나가는데 제가 티시케들 데리고 어, 나가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비도 좀, 조금씩 내리고 생각 속에 아... 언제 한 시간이라는 게 그게 한 시간이 언제 흘리지? 빨리 가야지. 아 러시아 마트 가가지고 거기 놀까? 뭐 할까?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굴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애들이 있으니까 목회자잖아요. 창피해.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애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네 명이나. 그래서 가면서 애들아 무조건 다 잡아. 외국인을 보면 그 러시인이 아 아니어도 잡아. 그래서 애들이 다음 질문. 잡아서 어떻게 해요? 237 데리고 가자. 무조건 잡아, 무조건. 근데 없는데요. 알아서 해. 그냥 무조건 보이면 잡고 와. 가는데 앞에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야야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았어요. 잡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237 바로 데리고 갔죠. 237 데리고 와가지고, 커피 사주고, 이제 떡도 거기에서 주고,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한국말 을 너무 잘하고, 한 명이 제일 잘하는 애가 근데 모슬렘이에요다 모슬림이지만, 근데 딱 얘만 모든 모슬렘 그거 있잖아 요다 지켜요. 그리고 고기를 안 먹어요. 모든 고기 안 먹어. 그래서 내가 아니 모슬렘들이 소고기나 막 이런 양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 닭고기 못 먹는데 왜서? 왜? 그, 그 소를 잡을 때 무슨 방법이 있대요. 잡는 방법.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처음 들어봐요. 근데 너무 말랐어요. 애가. 근데 다른 애들보다 웃음이 완전 행복한 사람의 웃음이에요. 그런데 몸을 보면 너무 말랐어요. 너무 그래서 내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죽는다. 어? 고기 먹어 괜찮아. 뭐 먹는데 죄래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만약에 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야 된다면 거기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아니면 안 먹을 거야. 그거는 비상 그거니까 먹을 수 있대요. 먹어도 된대요. 죄가 아니래요. 가짜로 믿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평상시에 했듯이 똑같이 했어. 아무 변화 없이 감옥에 있어도 맞고, 어? 사람이 때렸는데도 똑같이 했어. 그럼 너는 비상이라고? 그때 고기 먹을 수 있다고 웃어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다섯 번다 기도한대요. 기도할 때는 네 기도 내용이 뭐야? 기도 내용은... 그냥 외워가지고 한대요. 뜻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뜻을 모르고, 내 역을 뭐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사단한테 하는지, 하나님 앞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맘 가르쳤기 때문에 사단한테 아니래요. 그래서 이만도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어.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알았지? 웃어요. 안 된대요. 너무 얘가 귀엽고, 2셋밖에안 되는데, 자기 부모들도 없고 아빠만인 아버지만 있는데 그 아버지도 그냥 키운 그냥 아버지래요. 그래서 보면서 참 근데 복음을 끝까지 들었어요. 다만 영적만 안하고 영적만 안하고 근데 한글 교실은 주일마다 오겠대요. 또 친구들을 다섯 명이나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겠대요. 그래서 무조건 와. 무조건. 그래서 그 우리 기독교인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정말 그 속에 있으면 언젠간가, 그쵸? 어, 이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지식으로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도전해야 됩니다. 결국은 전도도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수 있다고 생각만 합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우리가 다 알아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장에 나가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입이 안 열려져요. 예. 네. 그것도 오랫동안 또안 하면 습관이 이제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도전,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도 도전이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한 도전. 네, 하나님의 뜻이 뭐뭐뭐 뭐,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 사역밖에 없습니다. 이 삼칠오촌 종족 복음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도전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면서 또 기도를 누리면서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는 그런 도전을 더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거 붙잡고 있다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라 전도할 대상자가 보이고 그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 3, 7도 보이고 5종 종족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구나 떠나라 하고 내 것을 떠나고 가라 현장에 가라고 하시고 정말 염려하지 마라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